어떤 시골 청년이 도예지에 나가서 직장도 잡고 공부도 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그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커다란 거울 앞에 가서 얘야, 거울을 보고 화를 내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봐라. 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울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비쳤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럼 이번에는 웃으면서 손을 한번 내밀어봐라. 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도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부터 객지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 네가 항상 거울을 보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네가 남에게 친절하면 다른 사람도 친절할 것이고 나쁘게 대하면 그 사람도 너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상대방을 통하여 너의 모습을 보아라.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섭섭해하면 아, 이게 섭섭한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반갑게 맞아주면 너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다. 네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이건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고추가 열린다든가 고추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열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죠. 자연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원리가 무너지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은 농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죠. 왜 안 믿냐 하면은 중간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시간이죠. 농산물은 심으면 열매가 맺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열매가 1년 후에 거두어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거두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장소도 달라지죠. 심은 데서 농산물은 그대로 거둘 수 있지만 인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심었는데 미국에서 거둘 수도 있는 거죠. 대상도 달라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축복하리라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요셉 때문에 아들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를 잠깐 속였는데 자기는 13년이나 속아버립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장소는 부엘세바인데 자식들에게 속는 것은 헤브론입니다. 대상도 바뀌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는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모양도 바뀌죠. 자기는 한 사람 속였는데 열 명의 아들로부터 함께 속임을 당하죠. 시간, 장소, 대상,
모양이 다 바뀝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둡니다. 요즘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믿을 수 없고 겁없이 죄를 막 짓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을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영적으로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도덕적 영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인격이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믹테리즈어란 말인데 콧방귀 낀다는 얘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만든 법칙을 우습게 알고 콧방귀를 끼냐?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저도 여기 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너무도 대단한 분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꼭 나갔거든요. 그리고 묵묵하게 어느 편에 들지 않고 제 일만 열심히 했는데 아, 이 교회 면접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저의 새벽의 진실을 이해 알았겠습니까? 수천 명이 새벽 기도에 모이는데 부목사가 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열심히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만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보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청빙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새벽에 흘렸던 저의 눈물과 진실을 기억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 이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가 이제는 등장하는 거죠. 왜?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걸 거두니까 이제는 좋은 걸 심어야죠. 그죠? 그런데 씨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씨도 있고 좋은 씨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씨도 있고 성령의 씨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나쁜 씨를 뿌리겠어요? 좋은 씨를 뿌리지. 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현재적인 희생이
반드시 요구돼요. 좋은 씨를 뿌릴 때는. 예를 들면 씨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시간 들어가지, 정성 들어가지, 물질 들어가지. 그런데 당장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허비하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씨는 즉각 효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공부 안 하고 놀면 당장 재밌잖아. 술 한 잔 마시면 당장 취하지. 뇌물을 받으면 당장 뒷돈 생겨요. 즉시로 효과가 와요. 그런데 선한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하게 되느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참아주고 그러면 알아줍니까? 오히려 바보 취급하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좋은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 뿌리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영적인 씨를 뿌려야 된다. 거룩한 씨를 뿌려야 된다. 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려놓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어놓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라. 왜 열매가 안 열리냐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씨를 믿음으로 뿌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며칠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전도사님 축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목사가 되고 나면 그리고 또 교회를 맡아 섬기다 보면은 사랑도 받고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을 겁니다. 그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 수고를 몰라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마음 아프게 상처 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갚아주실 텐데 이것이 진짜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표어를 만들었어요. 표어를 스스로 외우려고. 그게 뭐냐면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더 좋고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더 좋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더 좋고 알아주면 좋지 격려가 되니까 몰라주면 더 좋지 하나님이 풍성하는 애로 갚아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노와 원망과 불평 없이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산과 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한가.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죠. 여러 과정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봄이 있었고 무성하게 자라게 한 여름이 있었고 그 결과 결실하는 가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두 가지라고 그러죠. 첫째는 기쁨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맺히면 기쁘죠. 또 하나의 감정은 후회입니다. 후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게을렀거나 시기를 놓쳤거나 잘못 판단했거나 그래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후회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심는 건 자유지만 거두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도 거둬야 돼요. 그래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 동시에 열매에 대한 철학적인 반성을 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해요. 가을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많다 그런 얘기죠. 나는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질문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쓸쓸하지? 나는 왜 이렇게 거둘 게 없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이젠 너무 늦었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내 과거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오늘 또한 새로운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 자신이 열매가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힘을 잃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좀 슬프고 억울하고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인가 보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 하더만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10년만 줬다면 이런 일을 해볼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하세요. 그럼 10년 후에 거둘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늦어서 거둘 수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도 갚아줄 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선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좋은 씨를 뿌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요즘에 교회 이동 많을 때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 시키는데 왜 나한테만 일을 많이 시키지? 아, 저 친구는 기차게 요령 부리는데 나는 요령도 못 부리고 너무 힘들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가 다 봅니다. 목사님도 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갚아준다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죠, 여러분. 공부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는가요? 인생에서?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최고의 공부할 기회, 씨를 뿌릴 기회예요. 다 써먹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 이거보다 더 큰 미래의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텐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초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걸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을의 열매를 보면서 인생의 진리, 간단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 수고하지 않고 받으려는 마음, 악한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으려는 마음,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를 뿜어서 심어서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